네,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예. 자, 저희 이제 말씀 나누기 앞서서 먼저 경기도민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장애 비례대표로 당선된 경기도의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네. 반년이 흘렀어요. 네. 이제 도의원 의정 활동 좀 짧지만 6개월 네. 잠시 되돌아보신다면 네. 어떻습니까? 긴장되고 네. 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직접 정책을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익혀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시간이 많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자, 조금 몸이 불편하시긴 한데 네. 이제 비례대표지만 이제 활동하시는 쪽은 양주시잖아요. 네, 네, 네. 양주에서 수원이면 거리가 한 80여 킬로 정도 될 텐데 네. 좀 오고 가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의정 새벽에 6시에 나올 때도 있고 네. 또 보통 6시 반 요때 이제 출발하면서 네. 오는데 안 막혀도 한 2시간 10분 또 퇴근할 때는 이제 막히고 하면 한 3시간 이상 걸려서 좀 오고 가고 하는 데는 이제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다니면서 또 큰 불편 없이 또 어려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자가 운전이 많이 익숙해지셨나 봐요. 네. 예.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장애인 비례대표로 이제 입성하셨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출마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정성호 국회의원께서 네. 지역구셔요. 그래갖고 장애인 위원장으로 제가 4년 동안 임기 받고 또 특히 2019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주최한 상향식 정책 페스티벌 거기에 제가 전국대회 네. 장애인 콜택시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네. 대상으로 수상하게 된 계기가 또 예. 있었고요. 또 예. 지역에서 어떤 장애인 위원장과 또 지역 장애인 단체장으로 활동하면서 네. 무장애 운동, 무장애 도시 조성이라든가 또 이런 이제 장애인 권익 또 옹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좀 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아서 또 이제 이렇게 추천에 의해 또 도의원으로 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활동들을 직접 많이 하시면서 좀 느낀 점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해, 소통,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또 취약계층의 어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한 소통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정작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들과의 어떤 이제 사업에 대한 거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주어진 업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 소통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겪었습니다. 예예. 예.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상을 수상하셨던 그 네네. 장애인 콜택시 네네. 통합 시스템 네네. 구축 네네. 요것을 강하게 주장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장애인 콜택시 통합 시스템 일단 개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2019년도 그 당시 초에 제가 남양주에서 이제 그 콜택시를 좀 이용하려고. 네네. 그래갖고 그 지역에 콜택시를 했는데 제가 그 남양주에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는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가 31개 시군 전 지역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산에 의해서 전 지역에다 공유가 되는 그래서 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했던 겁니다. 예. 근본적인 1차적 원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국에는 장애인 콜택시의 네. 공급, 네. 즉 대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좀 예산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가야 될 텐데 결국에는 뭐 1차적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현재 그 장애인 콜택시 그 보유 그 기준은 네. 중증장애 150명당 한 대로 네. 예, 그 지역에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유 기준 대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증차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딱 정지 시간만 운행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정도 수준, 또 일요일은 뭐 4분의 1, 5분의 1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운행하기 때문에 운행 대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 대수의 증차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운행 이 차량을 전체적으로 그 평일과 같이 네. 더 좋은 거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 체계가 돼야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대기 시간도 줄고 또 즉석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시간대 또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용 그런 이용 시간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보유 대수에 대한 그런 24시 운영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의 실제 어려움들 이런 목소리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일각에서 많이 나옵니다. 의지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뭐 말씀하셨지만 좀 근본적으로는 좀 다르게 접근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회 인식은 이제 가까운 이웃에게는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의 능력 저하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가 또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들도 네. 그래서 현재 제도화에서는 근데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일자리를 내가 창출해서 직업을 갖게 된다면 소득에 있어서 사회보장 제도가 탈락이 돼버리는 이러한 이제 그 현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애인들에게 어떤 노동에 대한 그 확대 또 본인들의 노력을 좀 더 강조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고 또 사회보장 제도가 기초가 돼서 예. 어떤 일정 기간을 무소득으로 인정해주면서 내가 정당하게 취업을 인해서 경제적인 그 이득이 있을 때는 네. 점차적으로 이제 사회보장들을 축소시키면 이러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좀 보장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그래도 어떤 장애인들에게도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이동권 보장이 네네. 확실하게 좀 안정화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이외에 뭐 장애인 관련 정책 조금 더 시급한 현안들이라든가 못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교육률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3.6%의 예. 어떤 장애인 의무 교육률이 돼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도 뭐 1%대 미만 또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 교육률을 네.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앞서서 이제 장애인들에게 인식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이제 공고하게 해준다면 민간 기업도 많이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어떤 이제 장애인 정책으로는 좀 더 제가 우리 경기도의 150명 중에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죠 장애 장단 심한 네. 장애인이 전 이제 한 사람이고 또 경증 장애인 위원님이 한 다섯 분 계세요. 그런데 네. 제가 4년 동안에 있으면서 어전에 이 틀이 정치적인 도에서부터 틀이 잡혀지면 좀 더 우리 장애인 당사자 정치인들이 많이 이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정책적인 이런 기반이 좀 많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상임위 보건복지위 이제 장애인 관련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또 상임위에서 기타 관심 두고 계신 사안은 또 다른 게 혹시 있을까요?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 위기가정 특히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들 많이 이제 네. 좀 부각을 시키고 있고 또 이번에 또 그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장애를 당하게 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을 갖게 된 가정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좀 어떤 심리적인 치료,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이제 힐링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또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포괄적인 큰 이런 정책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발굴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체계 마련 네.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게 검은 줄처럼 형성되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네. 정말 고독사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위기가정과 또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게 정말 삶의 마중물 역할을 대줄 수 있는 역할, 네.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그 장애인분들께서 네. 도의원 당선되시고 많이들 기뻐하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연락도 많이 오시고 네, 네. 좀 우리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 달라 네, 네. 이런 요청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민원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좀 감당하시기가 네, 네. 좀 힘들진 않으십니까? 네, 도의원 되기 전에는 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네. 장애인의 입장으로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도의원이 되니까 오히려 비장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네네. 또 비장애 공직자들 또 비장애 관련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동안 참아왔던 또 같이 대립을 피해왔던 그 이해관계 안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예. 영민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창과 돼서 또 한편 그런 역할도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또 공직자라든가 비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다 또 그 반면에 또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을 또 제가 직접 장애인 당사자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네. 또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체험식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이해를 좀 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중간에서 좀 대변자 그다음 네. 이해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3년 반 정도 의정활동 열심히 또 하실 텐데요. 임기 말에는 좀 어떤 정치인,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박재용이라는 장애인 당사자 도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떤 그 좀 정책이라든가 또 장애인 단체에서라든가 아니 어떤 장애와 관련된 이런 그 필요로 하신 분들이 박재용이라는 도의원한테 많이 기댔었다. 또 박재용이라는 도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어떤 좀 좋은 개선점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억에 남는 그런 네. 도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또 장애인 비례대표지만 경기도의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많이 배우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또 마중물 역할을 잘해서 정말 경기도 복지에 발전시키는 그러한 작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